안녕하세요.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 서울멋쟁이 담당자 학예사 박혜림입니다. 서울멋쟁이, 이 전시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매력적인데요. 이번 서울멋쟁이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먼저 패션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유행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은 당시 사회의 취향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조명하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시대별 사람들이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입는 패션에 주목하여 이번 전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대별 패션이라니 정말 기대되네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군복도 패션의 일종이었나요? 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복이 익숙해졌는데요. 평상시에도 입을 만큼 일상화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군복을 입었다고요? 네, 하지만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염색한 군복만 착용이 허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청계천변에 염색 공장이 성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바로 이 군복과 구호품을 통해 양장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전쟁 이후 사회생활을 위해 이런 양장 차림을 선호한 것입니다. 와, 어려운 시절에도 패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카오 신사와 자유 부인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하지만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당시 자유 부인이라는 영화가 크게 흥행하면서 양단 저고리와 벨벳 한복 치마가 유행했는데요. 해외에서 들여온 비싼 옷감으로 만든 이런 옷들이 전쟁 이후 어려운 경제 사정과 맞지 않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문화와 소비 중심지 명동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명동에는 양장점들이 성업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양장점 주인들은 한국 패션의 1세대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국제 양장의 최경자 씨와 노라노의 집에 노라노 씨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노라노의 적색 양단 아리랑 드레스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서양 드레스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등록문화재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와,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네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입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간소한 개량 한복과 재건복을 입는 간소복 입기 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경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신생활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신생활복을 보급하였는데요. 남성용은 넥타이가 없는 양복 차림이었고 여성용은 치마 길이가 짧아진 원피스와 개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2차 경제개발 성공에 힘입어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요. 이런 경제성장 속에서 극한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또 대중매체를 통해 해외 패션에도 눈을 뜨는데요. 승호 씨 혹시 세시봉이라고 아시나요? 당연하죠. 그 세시봉 하면 청바지와 통기타 아닌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시 음악다방이었던 세시봉에 모여든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청바지와 미니스커트, 그리고 장발, 통기타 음악을 성행시켰는데요. 세시봉에서 활동하던 가수 양희은 씨가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년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퇴폐적인 문화로 규정하였죠.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아쉽게도 청년 문화는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자, 1970년대의 패션을 살펴봤으니 이제 1980년대 패션을 살펴보겠죠? 네, 맞아요. 1980년대에는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서 옷의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된 거죠. 특히 교복 자율화 정책 이후 의류 회사들은 청소년을 위한 실용적이고 저렴한 의류들을 앞다투어 선보였습니다. 이때 뱅뱅과 더불어 조다시와 같은 진웨어 브랜드들이 밝은 컬러감과 높은 내구성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 레저와 여가 생활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와 레저용품들도 각광을 받았죠.
이제 90년대 패션을 살펴볼 건데요. 혹시 떠오르는 패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90년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힙합이죠. 네, 90년대에는 당시 신세대였던 X세대들이 패션을 주도했습니다. X세대 사이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힙합 패션이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서울에는 특색 있는 쇼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패션 중심지들이 형성되었는데요. 10대, 20대를 위한 캐주얼 의류 중심지였던 명동과 오렌지족이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던 고급 패션의 메카 압구정동과 청담동, 그리고 패션 도매시장과 백화점형 거대 상가들이 들어섰던 동대문, 대학가의 특성이 반영된 패션 문화가 있는 이대와 홍대가 대표적입니다. 와, 아직까지도 패션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이네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7명에게 한 달 동안 자신들의 의복 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조사 결과 20대에서 60대까지 특징적인 패션관들이 드러났는데요. 생애 주기별로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양한 패션을 소비하고 특히 직장 생활과 가족 모임, 코로나 상황 등의 일상 생활에서 TPO에 맞춰 적절한 패션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행은 따르되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패션을 가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입는 스타일이 다 달랐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20대들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럽게 신경 쓴 옷차림을 선호하며 대체로 중성적인 느낌이 강했는데요. 한편 30대들은 사무직에 어울리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찾으며 상황에 적절한 옷차림을 소화했습니다. 비슷하게 40, 50대들도 이전의 40, 50대들과 달리 다양한 옷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격식을 차려야 할 장소와 상황에서의 옷 입기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은 주로 등산복을 입으면서 결혼식, 종교활동 등에서 투피스나 양복 차림을 선호하는 정형화된 패션 패턴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이 일러스트들을 보니까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입고 다니는 패션들이긴 하네요. 제가 직접 입는 패션도 있고 저희 부모님 옷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패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서울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시대적 유행이라는 사회 현상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서울 사람들의 일상적인 옷차림 변화, 그리고 유행을 통해 사회적 상황과 시대 분위기, 경제 발전 수준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서울 멋쟁이 전시를 통해 서울 사람들의 의생활 변화를 살펴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